나 신앙 이승엽은 19, 초 전을 반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평생 장친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 19, 초 전은 신앙 이승엽을 남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 당신을 만나 평생 함께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남의 편이 아닌 아내의 편에서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양보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며 언제나 아낌없이 응원하고 힘이 되는 든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집안일을 물론 아내에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지치거나 힘들 때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웃음 짓게 해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는 꽃을 좋아합니다. 그런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자주 찾아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게 따뜻한 밥한끼 꼭 챙겨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마음 기억하며 당신과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19년 10월 19일 호정이의 남편 이승엽, 당신의 아내 초호정. 행복하게 살아라.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여행도 잘 갔다 오고 자주 놀러 와야 된다. 또 앞에서 두 사람이 사랑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사랑으로 의미하는 참된 부부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신랑 아버지 이상은 이혼이 엄마에게 엄마라고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한테 축하를 전합니다. 승혁아, 호정아, 결혼 정말 축하한다. 아이, 너무 좋다, 야, 이렇게 보니까. 야, 아무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라. 그리고 니네들 애 셋 이상 나면 내 카니발 네 거다. 알았지? 약속할게. 이거 꼭 봐라. 아들, 딸 진짜 구별 말고 딱 둘만 낳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셋이래니까. 둘만 낳아. 카니발 안 뺏길라고. 잘 살아. 호정아, 그리고 승영아, 너희 둘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세상이 아름다워 죽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단어들 많다. 믿음, 소망, 사랑, 행복, 희망, 뭐 이 아름다운 모든 단어를 뒤에놓고 배려라는 말이 숨어있음을 명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부모에 대한 배려, 자식에 대한 배려, 친구, 동료,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배려까지, 그 중에서도 너희 두 사람 서로서로에 대한 배려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함을 꼭 명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사랑하는 나의 자식 승엽아, 네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물씻고도 하라는 말이 힘들 얘기하다. 그리고 나의 딸 호정아, 너는 너희 남편을 최고로 아끼고 살아야.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아끼고 먼저 사랑해라. 항상 서로를 안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자녀도 잘 살아라.
이제 호정이의 남편이 됐으니까 항상 호정이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호정이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바꿔가야 될 부분은 바꿔가고 호정이의 좋은 점도 많이 닮아가고 서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빠를 만나고 뭔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긍정적이지 않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나 자신이면서도 나 자신한테 불만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오빠를 만나서 많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오빠한테 더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오빠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제 항상 기쁨을 주는 그런 아내가 되려고 합니다.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 승혁이 형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결혼 축하해요. 언니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호정아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축하해. 호정아 결혼 축하해. 정말 축하한다. 아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